소망영어, 독해활성, 백제, 드라이, 이식제. 글의 순서 13번째, 93회 전체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호크가 날아가지 않는다, 달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지구는 지구 나왔고, 그죠? 보다 많은 밀도가 있다, 테이블폰이 나왔고. 이유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이유가 나왔네, 그죠? 그리고 C는 더 보다 그래서 왜 사과는 날아가지 않느냐, 뭘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뭐좀 대충 봤을 때좀 애매한 그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 그죠? 항상 모든 문제를 보냈습니다, 그죠? 토끼 거북이의 털을 잡고, 그죠? 토끼 거북이를 털을 잡고 연결사, 그죠? 또 지시어의 도움을 받아서 풀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가보겠습니다. 너는 알고 있다. 포크는, 그죠? 우리 포크, 그죠? 우리 포크 있잖아요, 그죠? 가문에 쓰는 포크는 날아가지 않는다, 그죠? 어디로? 발로. 그리고 니들, 아니 부정이죠? 사과나, 그죠? 어떤 것도 지구에 있는 사과 또 다른 어떤 것도 그죠 야기하지 않는다. 태양이 마하도록 충돌하도록 우리에게 그죠 충돌하도록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지구는 가지고 있다 보다 많은 질량을 테이블이나 나무나 혹은 사과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 이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은 당겨지다. 뭘 향해서? 지구를 향해서. 질량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죠? 그럼 뭐, 아, 이건 뭐냐? 무슨 이야기죠? 그죠? 말하지 않아도 이 중력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알수 있게 되죠. 그 결과, 사과는 떨어진다. 나무로부터. 여기 나무가 있고, 그죠? 여기 나무가 있고, 여기 지구가 있으면, 여기 사과가 있을 때, 그죠? 요 나무와 사과에서 지구가 더 질량이 크죠, 그죠? 보다 질량이 크다고 했잖아요, 나무보다도. 그러니까 요 사과는 뭐 한다, 그죠? 즉 질량이 큰뭐 쪽으로 지구 쪽으로 떨어진다 그랬네, 그죠? 자, 당신은 알지도 모른다. 태양은 훨씬 더 크다, 지구보다. 그리고 보다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죠? 태양이 훨씬 더 크고 보다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죠? 태양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비다, 에디아이다. 지금 요 비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하는 이유. 그럼 A를 보시면 A에서 보겠죠? 그렇죠. 태양은 뭐다? 지구보다 훨씬 질량이 크다. 더 크고 질량도 크다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 A 뒤에 이렇게 A가 나오고 A 뒤에 B가 오는 것은 아니죠, 그죠? A 뒤에 B가 이렇게 올 수는 없는 거다, 그죠? 요거는 알수 있겠는 거. 4번은 답이 아니라는 거알수 있다, 그죠? 이유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이다, 넷 이하이다. 힘, 무엇의 중력의 당기는 힘이, 그죠? 의존하고 있다. 두 가지 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죠? 첫 번째 것은 이다, 질량이다. 그 물체의 질량이다. 첫 번째 것은 질량. A에서 말한 질량이네, 그죠? 사과는 매우 작다.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다.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의 태양에 당기는 그 힘은,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작다. 확실히 훨씬 더 작다. 당기는 것. 그 행성의 당기는 힘보다 훨씬 더 작다. 뭐에 적었습니까? 질량에 대해서 적었네, 그죠?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고? 질량이다. 여기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질량에 대해서 적었어요, 그죠? 그래서 왜 사과는 날아가지 않느냐? 뭘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느냐? 이거 사과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더 질량이 큰데 왜 사과가 태양으로 날아가지 않느냐? 그 이유는 대기아이다. 중력이 당기는 힘은 역시 의존한다. 역시 나왔네, 그죠? 그럼 어디에 의존한다? 거리, 그 물체, 그것의 당김을
작동시키는, 끌어당기는 것을 작동시키는 그 물체의 거리다. 그쵸, 또 거리. 아, 두 개가 있다면 하나가 뭐고, 하나가 질량이고, 하나가 뭐가 된다? 거리고, 그죠? 그럼 지금은 두 번째로서 뭘 말하는 거예요? 거리. 또 여기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역시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역시.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의존하고 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것은 질량. 그러니까 질량 뒤에, 그죠? 질량 말하고, 그 다음 뭐다? 거리가 나와야 되죠. 그럼 B 뒤에 뭐가 있는가? C.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져야 되겠네. 그럼 C가 B보다 앞에 오면 안 되겠네. 그죠? C가 B보다 앞에 오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럼 답은 뭐가 된다? 일단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될수 있겠다. 그죠? C를 맞춰봅시다. 맞춰보시면. 비록 태양은 훨씬 많은 질량을 가지지만 지구보다 그 무거운 질량을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그죠? 지구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느낀다. 뭘 느낀다? 그쵸. 지구의 중력을 느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거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A, B, C. 주어진 다른 을 보시면 C는 뭐 했습니까? 거리. 그렇죠? C는 거리. B는 질량이죠. 그죠? 두개 있다고 했고 질량입니다. 그죠? 두 개가 있는데, 그죠? 그게 뭐다? 두개 제시했고 하나가 뭐다? 질량이었다. 그죠? A는 뭐 했습니까? A는 지구는 훨씬 더 이런 것보다 질량이 아니죠. 질량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지구로 당겨지고 그 결과 사과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 그죠? 그죠? 뭐다? 질량 때문이다. 그죠? 태양은 아직 없다. 역시 A는 뭐가 된다? A도. 질량인데, 그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C가 맨 뒤로 와야 되고, C가 맨 위로 오는 것보다 또 뭐다? 두개 있다고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 질량 양이 나오고 비율이 맞겠죠. 그러니까 B 뒤에 A가 와야 돼. B 뒤에 A가 와야 돼. 이거 보기에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죠.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임을 잊지 마시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